솔직히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얼마 받을 수 있어요, 돈? 정책 자금은 3억. 이자율도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1%. 제가 이제 3억짜리 산이 나온 게 있어요, 매물이에요. 근데 공시지가가 말씀하셨듯이 2억밖에 안 돼요. 근데 나는 지금 현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임업후계자 단체에 가입을 했어요. 별로 어렵지 않게 될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임업후계자가 되면 무조건 3억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건 선착순이네요. 네, 그건 선착순. 언제 그게 공고가 나와요, 그러면? 아. 근데 자금이 오히려 좀 많아서 옆에서는 저 그래도 여유 있게 좀 쓰는 편이에요. 다른 경제 활동을 하려면 경영 자금이라고 똑같은 정책 자금인데 돈 2%짜리예요. 그러면 1억짜리 산을 사가지고 나머지 2억을 경영 자금으로 써도 된다는. 그러면 만약에 3억을 다 쓴 다음에 경영 자금으로 추가로 또 받을 수는 없어요? 다른 정책을 이용해서? 그 지금 여기 임업 후계자에서 나온 거잖아요. 산불 조심하자라는 취지로 캠페인을 하러 나와 있는데 뭐 하는 단체예요? 임산물을 재배하는 사람들. 조금 약간 거기 함정이 있는 것 같은데 밭에서 임산물을 재배해도 임업 후계자가 될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에서라는 단서가 아니고 그냥 임산물을 재배하는 사람들. 그 바다에서 임산물 재배해도 임업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바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맞는 거잖아요. 하여튼 아니 이 임업 후계자를 근데 굳이 가입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회원들이? 그러니까 내가 그냥 농사 지어서 팔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굳이 이런 단체에 가입을 해서 어찌 보면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뭐 가입 안 할 수도 있죠. 그건 자유지. 다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정보 교류죠. 솔직히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사람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그것도 하나의 정보죠. 정보가 돈이다. 유도 질문하지 말고 필요한 정보만 제가 지금 쏙쏙 뽑아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얼마 받을 수 있어요, 돈? 정책 자금은 3억. 그게 이제 근데 그냥 지원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융자죠. 융자. 그러니까 대출이 융자. 거치 기간은 어떻게 돼요? 15년 거치 20년 상환짜리가 있고 장기수 나무 키우는 거. 그다음에 경영 자금은 5년 거치 10년 상환. 일단 두 가지 중에 35년짜리를 볼 건데 지금 뭐 나무 키우는 거라고 했는데 융림이라 그러죠. 솔직히 그냥 산지 구입 자금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 산지 구입 자금이 그 이제 융림이에요. 네. 이게 되게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설명 잠깐 드리면 산을 사게 되면 나무가 무조건 심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자면 융림 때문에 그 산지 구입 자금을 주는 거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전부 다 벌목을 하고 거기다가 다시 융림을 하는 것도 그것도 장기수예요. 산 사고 싶어? 내가 3억 빌려줄게. 이런 돈이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빠르다. 아 그건 이제 그렇게만 얘기하면 조금 오해 요지가 있는 게 산을 그럼 왜 살 거야? 농사를 짓기 위함도 있을 수 있고 누군간 투자 목적으로 살 수도 있는 거고. 첫 번째는 맞는데 두 번째는 투자는 괜찮은데 투기는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투자와 투기의 그 경계선을 어떻게 알아 볼 거예요, 그러면. 뭐 양심에 맡겨야죠. 투기는 뭐 바람직한 건 아니니까. 투기는 투기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그 목적성 자체가 잘못된 건데 투자로서는 솔직히 최대 3억이죠. 그렇죠. 무려 35년 동안 빌려준다. 그렇죠. 이자율도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1%. 그러니까 만약에 최대 자금을 다 받았다라는 가정을 해놓고 1년 동안 내는 이자가 얼마죠, 그러면? 1억이면 100만 원이죠. 네. 그러니까 총 300만 원만 1년에 내면 된다. 3억을 받아서. 네. 3억을 그렇죠. 받는다라는 전제. 깔면. 근데 그 3억이라는 게 우리 왜 이제 집 담보 대출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보통 뭐 집값의 60%다 뭐 이렇게밖에 대출이 안 나오는데 이건 어떤가요? 그 조건이? 산지 구입 자금은 다른 거하고 다르게 이건 1순위를 담보를 잡아요. 산림조합에서.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게 걸려 있으면 2순위 담보로 들어가면 담보력을 인정을 안 해주죠. 그걸 여쭤본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산이 나왔어요. 3억짜리 살려고 해. 그럼 3억을 최대 다 지원해 주나요? 물론 조합마다 달라요. 적용하는 게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감정가, 또 공시지가, 실거래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금융사고가 자꾸 늘어나고 사회 불안이 커지고 골금리가 높아짐으로 인해가지고 대출을 제한해야 된다라는 정책이면 대출이 굉장히 까다롭게 돼가죠. 다시 말해서 나는 이 산을 보니까 이 산이 3억짜리예요. 그러면 3억을 다 주느냐 그게 아니고 감정가의 70% 뭐 예를 들어서 37이 21억 1000만 준다고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전에는 실거래가로 해줬는데 물론 조합마다 좀 이제 달리 적용을 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사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그렇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그럼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3억짜리 산이 나온 게 있어요. 매물이에요. 근데 공시지가가 말씀하셨듯이 2억밖에 안 돼요. 근데 나는 지금 현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산림조합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산림조합에서 어떤 걸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정이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별도로 돈을 들여서라도 감정을 받아서 그 감정가의 몇 프로를 대출을 받는 이제 이렇게 가면 되죠. 금융은요. 1억을 대출해주면 금융기관에서 1억을 잡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29%를 더 잡게 돼
있어요. 129%를 잡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억을 내가 대출 받는다 그러면 1억 2,900만 원을 잡겠죠. 그러면 다른 담보물이 있어야 되죠. 그게 신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한 가지 이렇게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임업후계자 단체에 가입을 했어요. 별로 어렵지 않게 될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한 일주일 정도만 이제 교육을 받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업후계자가 되면 무조건 3억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무조건 아니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금액은 정해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000억이다 자금이. 그러면 협회에서 한 60%를 쓰고 나머지 40%를 비회원,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써요. 요거 잠깐 정리를 해야 되는 게, 그것도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임업후계자라는 단체 안에서도 또 협회가 또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임업후계자라는 단체 자체가 협회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업후계자 선발을 받고 난 다음에 협회에 가입을 하면 그게 이제 단체 가입을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지금 60%랑 40% 나눠놨잖아요. 지금 방금 비율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40%를 쓰고 가입한 사람이 60%를 쓴다. 그러니까 임업인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40%를 받을 수 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임업인도 아닌 사람은 아니죠. 후계자들 중에. 그러니까 자, 다시 정리를 하면 60% 40%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둘 다 임업 후계자인 거죠? 그렇죠. 비회원이라고 표현을 하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 임업 후계자가 아닌 사람도 받을 수 있네? 라고 착각을 하실까 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비회원이라고 하는 거는 임업 후계자 지위를 확보하고 회원이라는 이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건 단체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회원이 아니다라는 이제 뜻으로 비회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게 엄청 헷갈리실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도. 아, 내가 임업 후계자가 됐는데 뭘 또 가입하라는 거야? 이렇게 들리실 것 같거든요. 단체에 자동 가입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도 있어요. 근데 우리 전문 임업인은 아직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그건 자율성이에요. 그러면 임업 후계자 교육을 받는 것까지는 이제 이해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거기 가입까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가입은 이제 우리 전국에 127개 협의회가 있어요. 도지회가 9개가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강릉시에 산다 그럼 강릉협의회에다가 가입 신청을 하면 돼요. 60%는 협회 중앙에서 관리를 하죠. 그러면 가입된 회원 숫대로 n분의 1대로 그걸 배분을 하죠, 각 도에다. 나머지 40%는 신청하는 순서대로. 그건 선착순이네요. 네, 그건 선착순. 언제 그게 공고가 나와요 그러면? 3월 초부터 자금이 배정되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3월 초에 미리 산림조합에 갖다 신청을 해야죠. 그래야 빨리 선점해서 받으실 분들은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월 말쯤부터는 좀 많이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미리 이제 미리 네. 하면 되는데, 다만 이제 그 비회원분이 40%가 금액이 작다 보니까 하늘의 별따기가 되겠죠.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에요? 그렇죠. 보통 얼마 정도 예산이 잡히나요 1년에? 협회에 쓴 게 올해 쓴 게 364억 정도 되고, 나머지 40%가 아직은 협회에 가입한 숫자보다 가입하지 않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경쟁력이 그만큼 높죠. 그러니까 비회원이 훨씬 더 많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정책 자금을 받고 싶으면 협회 가입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아, 당연히 유리하죠. 근데 협회에 가입하면 내가 뭔가 또 봉사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귀찮을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귀찮아하면 뭐 밥 먹는 거 귀찮아하는 거나 똑같이 뭐 그냥 특별한 적은 없어요. 그냥 사회성이 정말 극으로 떨어지는 사람 아니고서야.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아, 떨어지는 사람도 나오면 좋아요. 무조건 득이 되지 손해보는 건 없어요. 자, 그러면 정리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할게요. 산을 구입을 하거나 산에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관심이 생기신 분들한테는 일단 임업후계자 가입이 일단 1번일 것 같고, 그 다음에 협회 가입을 해서 좀 더 확률을 높이셔가지고 2월 말쯤에 이제 산림조합에 가서 자금 확보를 하면 된다. 그렇지. 신청 자체는 산림조합에 가서 하는 거죠? 그렇죠. 조합에서 그 자금 운영을 하니까. 임업후계자 협회에다가 문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회원은 협회에다 문의하는 거죠. 소속되어 있는 협의회에 상의해서 앞번호가 누가 있는지, 얼마큼 배정되는지, 뭐 교육을 받았느냐 뭐 이런 거 쭉 기준대로 해서 거기에 해당하면 그 앞둔 사람이 안 쓴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들어 넘어가는 거 이렇게 이제 해서 쓰는 거죠. 근데 자금이 의외로 좀 많아서 협회에서는 좀 그래도 여유 있게 좀 쓰는 편이에요. 그러면 받고 싶은 사람은 가입하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미 한 3년 전에 임업후계자가 된 상태라고 치면 당연히 내가 먼저라고 생각이 들지만 나는 협회 가입을 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계속 순번을 선착순으로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내 친구가 갑자기 임업후계자가 된 다음에 바로 나는 활동 열심히 해야지 하고 이제 협회 가입까지 하면 그 친구가 먼저 받을 수 있다는 소리네요. 당연하죠. 마지막 정리. 이 3억은 산을 구입하는데 실질적으로 써야 되는 돈이겠죠? 그렇죠. 산지 구입 자금이니까. 다른 경제 활동을 하려면 경영 자금이라고 똑같은 정책 자금인데 본 2%짜리예요. 5년 거치 10년 상환. 그러니까 이 3억 안에서 이쪽으로 쓰느냐 이쪽으로 쓰는 건 자유리예요. 산지 구입을 하는 데 쓰느냐, 가지고 있는 산에다가 나무를 심거나 임산물을 심거나 하는 걸 투자하는 데 쓰느냐 하는 건 그건 개인의 선택 사항이고. 3억 안에서 그걸 해야 된다는 그렇죠.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1억짜리 산을 사가지고 나머지 2억은 경영 자금으로 써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조건에 맞으면.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 1억은 1%고 2억은 2%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
만약에 3억을 다 쓴 다음에 경영 자금으로 추가로 또 받을 수는 없어요? 다른 정책을 이용해서? 다른 자금이 또 있어요. 프론테이지가 물론 다르고 상환 기간이 다 다른데 그거는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너무 범위가 넓고 참 복잡해서 네. 그거는 나중에 상담을 해당 조합이나 뭐 협회에 상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거기까지는 본인이 이제 임업 후계자를 일단 먼저 되신 다음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컨설팅을 받으시는 게 좀 더 좋겠다. 네. 네, 오늘 일단 빠르게 시청자분들한테 좀 좋은 정보나 꿀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한번 나와봤는데 일단 하시고 계신 캠페인 올해에는 강릉에 산불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 이제 산불 예방 캠페인 나왔는데요. 지금부터가 산불 위험 기간이에요. 이제 강원도 또 특히나 이 양간지풍이 부는 동해안 쪽에는 강풍이 부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산불. 최근 몇 년 동안 큰 산불이 계속 일어났었죠. 그렇죠. 앞으로 점점 더 하리라고 예상이 돼서 보시는 분들 산불 예방에 좀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고 바람이 불거나 하는 날에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농사 부산물 태우는 거 이것도 지자체나 신청을 하면 와서 파쇄를 해줍니다. 산림청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진짜로요? 네. 그렇게 다 파쇄를 해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널리 알리셔서 불씨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사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와 좋은 내용으로 좋은 장소에서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은 한 번이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